유톱스 맞고 하는 병원이 따로 있어. 지금 엄청 많이 맞는 것 같은데. 보톡스 부작용은 눈꺼풀이 처지거나 안면마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필러 부작용은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동물농장의 얼굴을 보면 거기서만 딱 가까이 비출 때 뭐가 계속 얼굴이 불퉁불퉁해 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왕 조문 갔을 때 사진 보면요, 얼굴 되게 옆 모습 되게 이상하게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걔네 엄마도 맞고 같이 맞아. 아, 같이 맞는다고요? 얼굴 보기 좋다. 얼굴 좋네. 부끄러운 줄 알아? 아? 부끄러운 줄 알아? 얼굴이 그냥 다 써봤구나. 보톡스를 안 맞으니까 빠져가지고 이 사기 쳐다가 돈을 갖다가 얼마나 얼굴에다가 해가지고 그게 이제 네. 빠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따로 다니는 병원이 있었어. 아, 따로 있었어요? 네. 보톡스 맞고 하는 병원이 따로 있었어. 지금 엄청 많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최준실이랑 박근혜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맞으니까. 예. 왜냐면, 그런 데로만 어떻게 알고선 걔가 다니더라고, 그런 거. 걔네 엄마도 맞고 같이 맞아. 아, 같이 맞는다고요? 네. 모르겠어. 지금 어디서만 더 좋은 데서 맞겠지. 그리고 비밀리에 할 거고. 보톡스를 김건희가 어렸을 때부터 맞았고 지금도 맞고 있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보톡스 많이 맞으면 김건희처럼 되나요, 소장님? 아, 요새 이제 뭐 기술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릴 때 보통 좀 나이에서 주름 생겼을 때 보톡스 맞지, 어릴 때부터 맞는 경우는 난못본거 같은데? 어릴 때부터 맞는다고? 그렇죠. 또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게 막또 정기적으로 한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된대요. 네. 그냥 그게 이제 성분이 사라지면 얼굴도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보톡스도 그렇고, 또 혹시나 뭐, 이 친척은 보톡스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러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필러의 부작용 중에 얼굴이 또 울퉁불퉁해지거나 안면 마비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도 그죠? 이제 몰라서 좀 찾아를 봤는데요. 네. 코나 미간에 맞고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를 이제 맞는다고 하는데, 최소 3개월 간격이어야 된다. 그리고 보톡스 부작용은 눈꺼풀이 처지거나 안면 마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필러 부작용은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진짜 그 동물농장의 얼굴을 보면 거기서만 딱 가까이 비출 때 뭐가 계속 얼굴이 불퉁불퉁해 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것도 부작용일 수도 있죠.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 순방 갔을 때 옆 모습이 잡혔어요. 맞아요. 옆 턱선 보니까 울퉁불퉁하더라고요. 누구지? 여왕 조문 갔을 때 사진 보면요, 얼굴 되게 옆 모습 되게 이상하게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진 보면 나옵니다. 네네. 네. 그게 보톡스나 필러 부작용이 아닌가. 자, 녹취록 보면 네. 엄마 최은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46년생입니다. 나이가 올해로 77세예요. 보톡스 맞았다고 되시나? 나오는데. 최은순! 얼굴 보기 좋다. 얼굴 좋네.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 중학살이 잘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 얼굴이 그냥 다 써봤구나. 보톡스를 안 맞으니까 빠져가지고 이 사기 쳐다가 돈을 갖다가 얼마나 얼굴에다가 해가지고 그게 이제 네. 빠진 거예요. 이렇게 나이 있는 분들이 보톡스 맞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소장님. 그리고 보통 80 가까이 된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네. 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뭐 당연하다 생각하나 보네요. 그냥. 나이 드신 가족. 분들은 이런 화학 물질이잖아요, 보톡스 네, 필러가. 안 좋죠. 부작용이 더 있을 텐데. 네. 그죠? 최은순 할매, 욕심 많은 할매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네. 예. 참, 이 진짜 천국 지옥이 있으면 이 할매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남을 너무 함부로 해요? 남을 그 너무 아프게 피해를 많이 줬죠. 동업자들 피해를 많이 줬어. 피해를 주고 같이 동업할 때는 서로 뭔가 이득이 될 것처럼 으쌰으쌰하다가 자기한테 큰 이득이 오면 동업자 등에다 칼을 꽂았다는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이제 정태태 회장님, 노덕봉 회장님 이런 제가 분들 있잖아요. 그 이거 보도되고 나서 그 최은순 씨도 친척 다른 친척한테도 메시지가 왔어요. 전화도 오고 했는데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뭐, 당연히 뭐 저한테 이상한 얘기는 했죠. 근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최은순 친척이자 김건희 친척. 최은순 그리고 이 친척이겠죠. 그, 내가 그랬어요 이분한테. 뭐뭐 아주머니, 은순 할매 사이가 대통령이 되어 은순 할매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누구 아주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 문자 보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길래 그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답변이 놀고들 있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길래 그런 그 문자를 친척 A 씨에 대한 이제 비난 그 나쁜 얘기를 적은 거죠 저한테. 아, 그래서 내가 그런 그, 저기 이 아주머니도 이 친척 아주머니도 최은순 김건희에 대해서 정대태 선생한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네. 그랬는데 친척 A 씨를 또 비난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저한테 그 친척 A씨에 대해서 비난하는 문자를 줘주고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아주머니도 한때 최은순, 김건희 욕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위가 은순의 할매 사위가 대통령 됐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당신이 얘기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의도로 내가 메시지를 보냈죠. 메시지 보내니까 뭐 답이 왔나요? 놀고 있네. 놀고들 있네. 네, 노골도 있네. 무시하는 거죠 그냥. 네. 뭐 최고 권력을 윤석열 김건희가 갖고 있으니까 그 백 믿고. 그 아주머니 네. 녹취록은 더 탐사에서도 몇 번 틀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도 좀 틀은 것 같고 저희 소리소리도 작년인가 이게 좀 틀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김건희 최은순은 보톡스만 서로 같이 맞는 사이가 아니고 굉장히 하여튼 밀접한 경제 공동체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부모를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예를 들어 자녀가 조금 나쁘게 한 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그렇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같이 했어.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주가 조작 논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통정매매를 두 계좌로 했잖아요. 네. 최은순, 김건희 계좌로. 그쵸.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같이 판 거예요. 네.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나는 이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게 뭐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충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우린다 했는데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해 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말씀도 안 해요.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